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여기 옆에 사장님이 고구마 순을 완전히 저 잡초 깎는 저 기계로 완전히 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요. 아이고, 예쁘다. 레온 플레이. 예쁘죠? 아, 오늘은 저희 꽃밭에 멀리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꽃밭 지금 구경 중이랍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아, 예뻐. 여전히 예뻐요. 상사, 예쁜 상사와 꽃이, 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얘가 지고 나면 여기서 또 아가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꽃을 좀 한참 보겠죠? 지금 언니들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냐고요? 알았어요. 얼굴은 안 나오게. 뒷태만. 뒷태만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 강릉에서 오셨어요. 저희 꽃밭이 아주 궁금하시다고 맨날 꽃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그러더니 오셨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실망이나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영상 속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쁘다고 지금 씨 받고 있어요. 씨. 제가 씨 보내드릴 수 없다 그랬더니 아예 달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꽃씨 받고 꽃들 보면서 난리가 났어요. 아주 진짜 엄청 탐스럽게 꽃이 피어가지고. 은하의 정원님이 오셨어요. 친구분이랑. 언니 진짜 그거 얼굴 진짜 크다, 그지? 예뻐요, 진짜. 언제 봐도. 예쁜. 다 예뻐요, 다 예뻐. 안 예쁜 거 어딨어, 다 예쁘지. 언니 얼굴 나왔다.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해. 나오면 안 되는데. 언니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도 몰라봐. 와, 진짜 얘는 진짜 얼굴이 커요. 얘 색깔과 너무 예뻐요. 색깔 예뻐. 예쁘다고. 아주. 이건 따로 좀 봐두고 좋겠는데. 뭔 꽃이야? 사랑 싸움 안 해. 그거 언니 비누 풀거 언니 있잖아요. 아, 비누 풀이구나. 응, 내가 언니 갖다 줬죠? 맞아, 오래 안 풀이구나. 그러니까. 아구, 유흥초가 입이 닫았네. 아, 가을 꽃. 아직. 하긴 어제하고 오늘인데 뭐. 아유, 예뻐. 운낭국화. 아니야, 얘 뭐지? 아스타. 아스타. 얘 봐요, 얘. 이거 구절초예요, 구절초. 얼굴 엄청 크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이거 예쁘게 사온 거예요. 이번에 사온 거. 이건 노란색. 얘 뭔지 모르겠어요. 얘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봄에. 얘도 북한에. 네, 봄에 토종인에서 가져와서 심은 거고. 얘도 봄에 이거 산들 야생화에서 가져. 얘는 저거네. 벌개미치. 벌개미치. 얘 벌써 풀이 벌써. 벌개미치 그냥 요 한쪽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으라고. 이런 꽃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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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족살풀이 아니라 얘 그건데. 미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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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잘랐어요. 요 뒤에는 다 장미예요. 이렇게 찔레장미. 찔레장미. 어머, 얘 꽃 필라 된다. 얘 뭐지? 얘 뭐예요, 언니? 모르겠네. 구절초예요? 구절초 같아. 구절초. 그냥 국화야. 그냥 국화야? 몰라. 아이고, 예뻐. 장미 너무 예쁘게 펴. 저희 같이 오신 분, 은하의 정원님 친구분이 요거 란타나 제가 강원도 갔을 때 요거 란타나 꽃 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키웠더니 너무 잘 키웠다고. 엄청 크잖아요, 나무가. 이거 한번 딱 잘랐는데도 이렇게 크잖아요. 여전히 예쁜 골드 피라미드. 태풍등. 이거 주일 채송화도 같이 오신 언니가 주신 견인에서 얻어온 주일 채송화. 여기 있는 구절초도 곧 피겠네요. 꽃방울이 잡힌 거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와인컵지선이 하나가 지면 하나가 또 피고. 상아 코스모스 겹 상아 코스모스 숫잔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얘가 여름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은 거예요. 얘 이제 다 지는 거죠, 언니? 얘는 다 지어가는 거죠? 점점 빨개지네요. 우와. 국화도 심어놓은 가야 국화 잘 살고 있습니다. 요거 붉은 크록스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나는 요 아게라톰 몇 가지만. 예, 네, 말만 하세요. 잘라 가시면 돼요. 아게라톰은 뿌리가 있어서 가면 잘 살아요. 아게라톰. 이거 근데 월등 안 되는 거 알지? 집 안에서 키우세요. 자, 재밌습니다. 아주. 내가 언니네 집 가서 아게라톰이지 난타나 새송아 이렇게 가져왔듯이 언니도 이제 필요한 거 데려가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언니들이랑 언니들이랑 이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낼게요. 우리 고님들도 올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홍서영 아주님이 와서 반한 쭈꾸미 볶음 우리도 오늘 먹습니다. 은하의 정원님은 과연 이 맛을 보고 반할런지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쭈꾸미 볶음이에요. 자, 맛있게 드세요.